안녕하세요. 52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뀝니다. 어린 시절엔 무지갯빛 미래를 꿈꾸기도 했었는데 살다 보니 어느새 어른, 그것도 중년의 어른이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고 화들짝 놀라기도 하죠. 무지갯빛 꿈을 꾸던 어린 시절엔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 두려움 속엔 설렘과 기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신을 위한 도전보다는 가정을 위한 안정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던 남편에게 삶의 변화를 선물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을 포함한 써니네 가족이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고 오늘 그 방송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써니네 가족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방송 출연이 결정된 다음부터 남편은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미용실에 가서 펌을 다시 하기도 했어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배드민턴 코트장이 문을 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던 운동을 못한 탓에 살이 좀 쪘었는데요. 집에서 유튜브로 운동 영상 찾아보며 운동을 다시 시작했답니다. 또 딸이 시키는 대로 얼굴 각질 제거도 하고 하루 한 번씩 팩을 하며 피부 관리도 했었고요. 드디어 첫 번째 촬영이 있던 날 가족들 모두 옷을 갖춰입고 미용실로 갔답니다. 방송국에서 메이크업과 헤어를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메인 출연자인 남편은 난생 처음 청담동 미용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았고요. 헤어 손질도 했답니다. 가족 인터뷰 촬영도 한다고 해서 제 메이크업은 딸이 해주고 헤어 손질만 미용실에서 받았어요. 방송국 촬영은 대기 시간이 전부라고 할 만큼 촬영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함께 갔기에 사진도 찍고 대기실 구경도 하면서 추억을 만들었어요. 전 딸들과 함께 가족 인터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내인 저도 무대에 나갈 일이 있다면서 작가분이 오셔서 무대 동선 등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작가님 앞에선 웃고 있었지만 전 이때부터 완전 멘붕이었답니다. 집에서 제 핸드폰 앞에 앉아 카메라를 시청자 삼아 촬영하는 건 전 정말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방송국 카메라 앞에 서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한동안 잠잠하던 공황 증상도 느껴지면서 정말 떨리더라고요. 방송 출연 결정된 후 작가님과 사전 인터뷰를 전화로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들을 토대로 해서 무대에서 잠깐 말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다행히 작가님께서 그때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알려주셨지만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했어요. 작가님이 대기실에서 나가신 후 저 혼자 문장 만들고 외우고를 반복했죠. 근데 잘 외웠음에도 무대다 생각하고 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더 긴장되고 하 지금 얘기지만 제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정말 오직 남편을 위하는 마음 때문이었답니다. 그렇게 그날 첫 번째 촬영을 마치고 다른 날에 남편 혼자 두 번째 촬영을 하러 갔어요. 남편이 동물들의 응원받으며 촬영하러 간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잘하고 올게. 일로. 또 이리 와.
가오라. 빨리 갔다 올게. 응원해줘야지. 이거 아빠가 갔다 올게요. 어디 인사해주는 거야? 아이가 갔다 올게 아빠. MBN에서 하는 오래 살고 볼 일이랍니다.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모델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에 써니네 남편이 출연하게 되었어요. 모델 경력 없어도 되고 키도 상관없고 그런 조건들을 보고 지원했는데 예선에 가보니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현재 모델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많았고 모델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더 많았어요. 써니네 남편처럼 정말 어쩌다 모델에 도전하게 된 분들이 오히려 더 적은 듯 보였답니다. 영상 속에서 써니네 남편 찾으셨나요? 총 2,089명의 지원자 중 최종 54인에 들어 3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예심에 선발된 만큼 써니네 남편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촬영 잘 했답니다. 촬영 후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떨렸는데 진짜 재미있었다고요. 써니네 남편이 출연하고 써니네 가족도 인터뷰 촬영한 오래 살고 볼 일 어쩌다 모델은 돌아오는 일요일인 10월 18일 저녁 6시에 MBN에서 방송됩니다. 이건 써니네 남편의 등장 전 모습이에요. MBN 오래 살고 볼 일 어쩌다 모델의 MC는 탑모델 한혜진 씨와 배우 정준호 씨, 개그우먼 홍윤희 씨와 방송인 광희 씨랍니다. 잔뜩 긴장한 채 얘기하는 써니 모습이 얼마나 나올지, 또 인터뷰한 딸들의 모습이 다 나올지, 남편 촬영한 건 얼만큼 나올지 저희들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유튜브 검색창에 MBN 오래 살고 볼일이라고 치면 나오는 영상들 중 니들이 멋을 알아 영상을 제일 먼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비주얼 주의 영상을 보시고 끝으로 1회 예고 영상을 보시면 10월 18일 6시 1회 방송에 대한 기대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55세 남편을 위해 써니가 준비한 남편 인생의 서프라이즈, 도전을 즐기는 써니 남편의 모습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써니네 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댓글들 맨 위에 제품들 구입처 링크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